대만 프로야구 퉁이라이온스가 KBO 리그에서 계약이 불발된 투수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만 산인뉴스 네트워크는 20일 퉁이라이온스가 외국인 투수를 고민하고 있다. KBO 리그에서 계약이 불발된 선수들을 리스트에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매체는 메이저리그 윈터 미팅이 끝나고 미국과 일본, 한국에서 뛸 선수들은 거의 결정이 났다. 세 나라 어디서도 계약을 보장받지 못한 선수들은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기아 타이거스에 뛴 헥터 노예 씨와 LG 트윈스에서 뛴 헨리 소사를 언급했는데요. 소사와 헥터가 세금 문제로 KBO 리그에서 더 뛰는 걸 포기한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리스트에는 KT 위즈와 재계약이 불발된 라이언 피어밴드와 더스틴 니퍼트, 한화 이글스 출신의 키버스 샘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체는 니퍼트는 올 시즌 175와 3분의 2 이닝을 던졌지만 37살 많은 나이가 걸림돌이 돼 재계약에 실패했다.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대만 진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어밴드 역시 KT를 떠나야 했고 샘슨은 예상과 달리 한화와 재계약에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언급한 선수들이 다음 시즌 대만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계약의 향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